안녕하세요. 신타커스입니다. 신탁의 본질은 무엇이고 신탁의 실무상 기능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을 신탁답게 하는 신탁의 본질과 기능 상당히 중요하고요. 신탁의 심화 과정에 들어갈 때 먼저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신탁의 본질 에서 신탁의 실무상 기능들이 나오게 되는 구조이고 이렇게 신탁의 본질과 실무상 기능을 보면 신탁을 왜 가장 완전한 재산관리 도구라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 분리 기능입니다. 소유자는 수탁자이지만 이 신탁 계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경제적 권리자를 수익자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자액신탁이라고 하면 맡긴 위탁자와 경제적 권리자인 수익자가 같은 사람. 타익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맡긴 사람과 수익자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탁자가 본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신탁에다가 소유권을, 수탁자한테 소유권을 맡겨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수탁자를 관리 감독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재산 전환 기능. 재산을 전환, 바꾼다는 얘기죠. 신탁 재산을 수탁자한테 넘겨놓고 수익권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재산이 수익권으로 전환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재산은 하나이지만 수익권은 다양한 내용들의 수익권을 계약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순위 수익권, 후순위 수익권, 뭐 그런 얘기들, 아니면 생존 수익권, 사후 수익권, 아니면 원본 수익권과 수익 수익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수익권을 주식이나 채권처럼 유가증권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수익 증권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보는 펀드, 무슨 무슨 투자신탁에서 나오는 그 수익권을 비율로 쪼갠 것이 바로 수익증권이고 수익권의 좌수로 표현되는 그런 구조이죠. 그래서 100억짜리 빌딩을 신탁에 넣고 수익권을 100개로 쪼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100명의 가족이 있을 수 있겠죠. 있긴 하지만 되게 드물긴 하지만 하여튼 어떻든 간에 신탁 재산을 수탁자한테 소유권을 넘겨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수탁자에 대한 채권인 수익채권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수익권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세중립기능. 자, 우리가 신탁 설정하는 행위 자체, 그 자체가 유상으로 매매하는 거래라든지 무상으로 상속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수탁자한테 넘겨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상속 종료 신탁은 자익 신탁이죠. 본인을 위한 신탁이죠. 수익권이 본인입니다. 생전에는. 그래서 신탁 계약 체결 시점에 세법이 얘기하는 유상거래, 무상거래가 둘 다 아니죠. 그렇다면 결국은 신탁 계약 체결 시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장점이죠. 그래서 상속 계획을 신탁으로 수립해놓으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상속신탁을 체결하면 체결할 때는 상속세와 증여세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계약구조를 만들 수 있고 소유권은 내가 100% 통제 가능한 수탁자한테 맡겨놓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구조가 나올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소유권 분리 기능, 재산 전환 기능, 조세 중립 기능을 합쳐놓고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또 다른 본질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설계의 유연성, 영어로 Flexibility of Design이라고 표현하는 설계의 유연성이 여기서 도출되게 됩니다. 아주 다양한 구조를 신탁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죠. 계약 내용이 사유상규에 반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속신탁 설계를 할 때는
아주 다양한 고객들의 생각과 의지와 원하는 바를 계약으로 다 묶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신탁 본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탁 재산의 독립성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위탁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수탁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수익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신탁 재산과 수익군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좀 어려운 얘기로는 위험 전이를 차단하는 도산 격리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신탁 재산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재산으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본질을 뽑아볼 수가 있고요. 그럼 과연 이것이 실무상 어떤 기능, 어떤 효용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부 권리 또는 기한부 권리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신탁 재산을 수탁자에 맡겨놓고 여기에 나오는 수익이나 처분에서 들어오는 원금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도 요거는 내 아들, 딸들에게 매월 300만 원씩만 지급해. 언제까지요? 아들, 딸들이 45살 때까지요. 뭐 이런 구조의 조건을 달거나 기한을 다는 그런 권리도 가능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 개업 자금으로만 쓰게 해줘. 뭐 이런 조건을 달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매월 300만 원씩 주라고 했는데 만약에 아들, 딸들이 이혼을 한다 라고 하면 금액을 300에서 100으로 낮추거나 아니면 수익권을 제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센티브 구조와 연관되는 그런 거죠. 이런 기능들 하나의 아주 단편적인 예지만 다양한 조건부의 권리, 기한부의 권리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흐름을 형성하거나 전환,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탁은 보관, 관리, 운용, 처분, 경우에 따라서는 A주식, 부동산을 팔고 주식을 사든가, 주식을 팔고 부동산을 사거나 이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현금흐름을 생성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현금흐름을 수익권 형태로 수익자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 여기에 바로 지급 플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줄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매월, 매분기별로 줄지, 이런 부분들을 다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금흐름이 신탁 계산의 레벨에서 생기더라도 이걸 신탁이 안고 관리하면서 수익자에서 주는 그런 구조를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흐름을 변경하는 원본과 이익을 완전히 분리해서 기록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만들 수가 있죠.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신탁 관계인이 참여가 됩니다. 영어로 Trust Protector 라고 하는 제3의 인물들이 신탁 구조에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 신탁은 맡기는 위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원본과 이익에 대한 수익을 가지는 수익자, 이 세 당사자는 필수 요소이고요. 이 세 당사자가 해결할 수 없거나 하는 그런 이슈, 내지 관리 감독 견제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트러스트 프로텍트를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구조가 나올 수 있죠. 아주 쉬운 예로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내가 치매가 중증이 돼서 사무실이 없는 시점부터는 이 신탁 계산의 관리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 누구 할 것이냐, 이거를 아들, 딸, 배우자 중에 한 명을 정해서 맡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트러스 프로젝트가 돼서 맡긴 위탁자가 사무총이 없는 시점으로 갔을 때 본인이 트러스 프로텍터가 이 재산을 정해놓은 제한 범위 내에서는 인출해 쓰기도 하고 어떤 재산을 운용하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장치들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탁 관계인들이 참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유권이 수탁자에 넘어가 있으면서 재산의 보관, 관리, 운용, 처분, 일체의 행위들을 계약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수익자 및 수익자 지정을 할 수 있는 수익권과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재량 신탁도 가능합니다. 왜냐? 내 사후의 문제이고 사후에 몇십 년간 신탁이 유지되기 때문에 수익자를 바로 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바로 정해놓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녀분들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들을 바로 계약으로 모든 걸 묶어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익권과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제3자를 정해놓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자녀들 상황을 봐서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된 사람들한테 더 주게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필요 없다 하고 하면 덜 주게 될 수 있고, 아예 안 주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신탁에 탑재가 가능하고요. 이거는 우리 신탁법에도 도입되어 있는 겁니다. 의사동결기능. 의사동결기능. 그대로 표현하자면 의사를 동결시킨다 라는 개념이죠.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사후에도 작동된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학자들이 이 붙인 용어이죠.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dead ends, control of dead ends. 죽은 이후에도 수탁자가 죽은 사람의 손발이 돼서 죽은 사람의 의사를 그대로 작동시켜 준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내가 평생 모은 재산 내 사후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관리 운용 집행하게 할 수 있는 장치.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니즈들이 많은데, 신탁 이외에는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의사동결기능 또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 보호 기능 엄청 중요합니다. 재산을 수탁자한테 넘겨놓는다. 그리고 넘겨놓는다 하더라도 나의 채권자 또는 수탁자의 채권자 또는 수익자의 채권자들이 여기에 바로 손을 못 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신탁의 재산 보호 기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신탁의 본질, 소유권을 분리해서 경제적 수익과 실질 형식적 소유자를 분리시킬 수가 있고, 재산을 신탁 재산의 수익권이라는 걸로 변경할 수가 있으면서 다양한 구조를 짤 수 있고, 신탁 설정하더라도 바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약으로 구조를 짤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설계의 유연성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부도로부터 안전하게 재산이 관리가 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6가지 기능들.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를 형성할 수가 있고, 현금흐름을 형성 및 전환할 수 있고, 신탁 관계인의 참여를 계약으로 묶어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 상황에 따라서 수익권과 수익자의 지정을 할 수 있는 재산들을 넣을 수 있는 수익자 지정 재산 신탁도 가능하고요. 내 사후에도 내 재산이 가문 대대로 보존 관리될 수 있는 의사 동결 기능도 있고, 신탁 재산 보호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기서 발생하는 신탁의 실무상 기능이 무엇인지를 봤죠. 이런 계약 구조를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신탁 이외에는 이런 구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한 또는 가장 완벽한 재산관리 도구가 바로 신탁이라는 이 점을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